새벽 시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.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인도 위를 올라타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. 같은 신호에 좌회전하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을 지켜봅니다. 가로수에 반쯤 부서진 차는 윙윙 헛바퀴를 돌더니 가까스로 후진해 다시 도로로 나와서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.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.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?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. 그래가지고. 2km를 달린 사고 차량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택시도 뒤를 따릅니다. 목격과 동시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붙잡혔습니다. 사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뭐 2차, 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큰일하고 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도 아닌데요, 뭐 솔직히.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.